의사들의 비밀. 절대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 11가지. 우리들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엄마, 그리고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곧 신의 말씀과 같이 들리는데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인체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의사들의 비밀. 절대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 11가지입니다. 1. 다이어트 음료. 여자분들은 음료를 먹을 때 제로 칼로리를 많이 드셔보셨죠? 다이어트 음료는 칼로리가 없겠지만 인공 감미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뇌에 치명적인 물질이므로 제로 칼로리 음료는 줄여주세요. 지난 내용을 잘 보셨던 분은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2. 마가린.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의사들은 마가린 대신 버터를 먹는 것이 몸에 덜 해롭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가린은 버터보다 기름 함량이 높아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마가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3. 깐통에 들어있는 토마토. 우리나라도 요즘 캔에 담긴 통조림 음식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통조림이 크게 발달해서 여러가지 음식이 깐통에 들어있는데요. 토마토 통조림의 경우 깡통 내부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조림 깡통보다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화이트 초콜릿. 초콜릿은 순간적인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의 경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은데요. 화이트 초콜릿의 경우 당분이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기 때문에 설탕 덩어리와 같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드실 때는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5. 가공육. 우리가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종종 들어가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가공육이다 보니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콜레스테롤도 자연에 따로 들어옵니다.
또한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방부제나 유사한 성분의 재료들을 첨가합니다. 한 전문의는 가공육은 가장 영양이 적은 동물의 부산물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주 건강한 가공육도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가공육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공육, 팝콘, 특히 전자레인지용. 간단히 파는 팝콘에는 백지, 당 아주 많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의 조미료 또는 인공 버터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만에 좋고 우리 몸에는 나쁘죠. 또한 시중에 파는 팝콘 용기에는 환경 오염물질인 PFOA가 코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코팅이 되어 있는 용기에 팝콘을 튀기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는 것은 건강을 위해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07. 무지방 우유. 사실 우유는 호불 호가 갈리는 문제로 매번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유 자체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에 포함된 지방이 그렇게 비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무지방 우유에는 보통 우유만큼 영양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08. 인공색소. 인공색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이러한 인공색소는 인공조미료 플러스 설탕 플러스 색소 등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탕과 약간의 색소를 먹는 것이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인공색소 중에서 타르게 색소입니다. 인공색소는 타르게 색소와 비타르게 색소로 나누어지는데 타르게 색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르게 색소가 들어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9. 옥수수 시럽. 시럽은 디저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럽 중에서도 특히나 조심해야 할 시럽이 바로 옥수수 시럽입니다. 고당도 시럽의 일종이기 때문에 설탕보다 당도가 6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료수나 여러 음료에도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단맛이라는 것이 지방과 결합되면 중독 현상을 불러일으켜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밀가루. 밀가루 중독이라는 말이 현대인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질 정도로 밀가루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의 재료입니다. 특히 밀가루의 주성분 중 하나인 글루텐이 문제가 되는 성분인데요. 이 글루텐이 많이 함유된 흰밀가루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일단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성변비도 오게 되며 골밀도 저하 또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온갖 인공첨가제들이 들어있고 단맛을 위해서 많은 양의 설탕 또는 인공시럽이 첨가됩니다. 11. 아이스크림. 절대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영양학 박사인 마이클 허튼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손꼽기도 했습니다.